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무슨 얘기를 살펴봤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적인 토대, 영육 이원론. 뭐 성령 체험하고 뭐 그러면서 얘네들이 벌써 저기 이데아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남은 게 이 몸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제한적 자유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머물고 있을 때는 그냥 영혼의 감옥 정도고, 이데아가 떠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몸으로는 뭐 완전히 방종하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1에서 4장 분열과 분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뉘었느냐, 또 몸이 나오죠. 5, 6장 음행과 송세의 문제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니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요. 7에서 10장까지 해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 몸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게 아니라 내 몸은 내 게 아닌 거야. 구속받은 몸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은 이제 훨씬 진취적인 목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몸이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무제한적 자유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몸은 아닌 거예요. 이래서 14장 예배와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또 몸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근본적인 토대는 이제 이 몸의 새로운 약속, 부활의 약속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몸의 신학을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 15장을 가보면 이제 절정이에요. 15장이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 절정. 이때는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내가 전한 그 말, 그러니까 1절을 말로 하면 내가 전한 복음,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뭘까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복음, 내가 전했던 그 말, 그 말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부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 아하,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했던 그 말,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근데 그것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야. 바울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뭘까? 너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뭐예요? 그리스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바울도 전달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옆구리 쿡 찌르면 복음이 뭡니까? 쿡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말이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무슨 복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뭐예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무덤이 비어있는 걸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빈무덤을 고백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핵심이에요. 핵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그게 신약성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 뭘 성취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거예요. 뭐가?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 500 여행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중에 증인과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내게는 누구예요? 1인 칭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9장에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빛으로 오시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는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뭘 전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하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열거된 개바나 다른 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다 뭘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이제 앞에 얘기를 다 요약하는 거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여기 죽은 자는 원문 그대로 좀 더 적실하게 번역을 하면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의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시체의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뭐 아니 뭐 좀비도 아니고 요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좀비 영화가 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비 우리가 보통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좀비밖에 생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늘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늘 죽음 앞에 울고 늘 죽음 앞에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죽음을 뚫고 시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좀비밖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걔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플라톤적인 토대, 그 그리스 철학적 토대에서는 몸은 악한 것이에요.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이데아가 몸을 떠나서 이데아 세계로 날아가 버려서 구원받아 버리면 육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니 얘네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13절 만일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왜냐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거짓 증인한 거예요. 저도 거짓 증인이고 바울도 거짓 증인이고 이때까지 기독교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 다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17절은 조금 더 현재적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들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활의 원천에서 나오는 그 똑같은 능력에서 우리를 계속 성령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리고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하는 이 잠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그 상통 성도들도 몸에 부활이 없으면 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결국 그 사람은 그냥 그 몸으로 죽음이 삼키운 바 되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사람이 그 몸으로 고생한 게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굳이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 하면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개념이 없는데 첫 열매는 추수적 개념, 추수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열매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선빵으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은 이제 그 연이어서 계속 발생하게 될 부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21절 사망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시 첫 번째로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부활이 진행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각각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인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목표죠. 우리는 뭐 자꾸 이제 내세 그다음에 뭐 종말 이런 거 생각하면 종말 하면은 막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종말의 최종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셨던 그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대표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바치는 그런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게 종말의 일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살 것인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결국 신자들을 삼키고 죽음이 결국 인간들을 삼키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를 다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 극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사건인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무릎을 꿇고 잠깐만요. 성경이 지금 막 너덜너덜 다 찢어져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잖아.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종말의 의미 그런 종말의 성취와 종말의 의미와 종말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29절 다시 아까 했던 주제로 다시 바울이 돌아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들이 했던 질문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그걸 바울이 살짝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면 바울의 고난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향한 사도적 열정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자기가 특유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에베소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이끌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미래 약속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미래 약속은 현재의 이 몸으로 어떻게 살지를 방향을 정해주고 목적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 그것이 32, 33절, 3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49절 이제 훨씬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자, 집중해서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렇게 질문하죠. 반대자들이, 몸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누가 묻기를 이렇게 조롱하면서 물은 거예요. 야, 그러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도대체 그 몸이 살아난다면 그럼 그 몸은 뭐 좀비냐 아니면 뭐 슈퍼맨이냐 아니면 뭐 어떤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그 빈곤한 상상력인 거예요. 빈곤한 상상력.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 복음에 관해서 부활이란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내 영혼이 그냥 저기 어디 뭐 천당, 저기 어디 뭐 영적인 공간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근데 여러분, 그게 약간 뭐 불교나 아니면 불교가 얘기하는 극락이라든지 이거랑 좀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몸으로 그 참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종말의 절정이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36절 어리석은 자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바울이 막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을 하니까. 야, 어리석은 자요. 네, 이제 바울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 기억해 두세요. 씨가 죽지 않으면, 씨가 여러분 죽지는 않죠. 씨가 파묻히죠. 파묻혀가지고 나무가 자라죠. 여기 나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면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는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씨가 죽지 않으면, 씨가 땅에 묻혀져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해요? 살아나지 못해요. 와, 기가 막힌 비유죠. 부활에 대한 비유. 우리가 몸이 죽을 때 땅에 묻히죠. 물론 요즘 화장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원래 다 고대에서나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땅에 묻어요. 땅에 묻으면 그 시체가 이제 땅에 이제 다 흩어지면서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 사라지고 없어요. 이건 마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처럼 이 씨앗이 없어지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거 그 시즌1 때 그 어떤 고마우신 분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뭐 팬심으로 선물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물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걸 지금 키웠는데 좀 많이 자랐어요. 원래 되게 작았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이것도 원래 얘가 이렇게 작은 씨앗이었어요. 근데 씨앗이 어느샌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냥 물만 줬는데 자란 거예요. 이게 누가 자라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죠. 물만 줬는데 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이게 어느 때가 되는 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있는 건 이게 화분인데, 나무는 또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그런데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죽은 몸도 상상할 수 없으시죠. 물론 울면서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땅에 묻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죽은 시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약속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나팔이 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호령과 함께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철학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 우리 가운데 평생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종착역, 그 한계, 그걸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 그래서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로되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가. 능력으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여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물고기, 하늘에 있는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영광 따로 있고. 41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별 영광이 다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씨앗이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 가운데 묻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 몸이 썩더라도 저렇게 다시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렇게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창조물들 있죠. 하늘에 속한 형체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 뭐예요? 산, 뭐 비둘기, 독수리, 땅에 속한 형체는 각각 동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광명체들이죠. 광명체 하늘, 달, 별, 뭐 이런 것들 별이 별게 다 있죠. 이 많은 창조물들이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조물주신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몸을 왜 못 주겠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설득력 있죠 바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고린도 15장을 못 믿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으나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으로 심으나 강한 것 육의 몸으로 심으나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2, 43, 44절은 비교적 계속 대조하고 있죠. 뭘 대조합니까? 옛 몸과 새 몸을 대. 옛 몸 뭐예요? 지금 이 몸. 아, 저도 지금 42이 되니까 아이고 운동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30대 후반에서는 제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 앉아서 뭐 작업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고퀄의 PPT를 만들려면 얼마나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앉아서 막 집중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예전에는 운동하고 오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한 4, 5kg 뛰거든요. 그렇게 오면 허리가 시슴지 났어. 근데 지금은 전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옛몸은 얼마나 사실 초라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나이를 속일 수 없고 나이 먹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옛몸이라는 게 썩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나중에 썩지 않을 새몸을 얻게 되고 새몸의 특징을 바울이 그렇게 대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욕된 것이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것. 그죠? 이 몸으로 약해서 죄도 많이 짓는데 이제 그때는 죄를 지으려도 못 지어요. 왜냐면 이 몸이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인 몸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몸이다. 성령에 속한 몸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대조를 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의 영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첫 아담은 생령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아 첫 아담은 뭐? 생령.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령과 살려주는 영은 뭘까요? 그러니까 생령이라고 해서 아주 막 신령한 막 어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령은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숨쉬는 존재로 만들죠. 바로 그 말입니다. 생령은 숨쉬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옛 몸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영은 뭐예요? 이제 살려주는 영,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이제 하늘에 속한 몸인 겁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에 나오는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또 그런 새로운 몸의 정체성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중생한 또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미래적 표현이죠. 입으리라.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 계속 쭉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요게 50절을 쭉 줄을 쳐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50절이 바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부활해야 되냐? 단순히 뭐 좋은 몸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으려면 몸도 옛 몸으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새 몸을 입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당연히 참여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죠.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이게 아주 간단한 번쩍거리면서 일어나는 그 표현들을 모아놨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싹 다 그렇게 막 급작스럽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 어떻게 벌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죄, 율법. 이 세 가지가 온 인류를 지금까지 종노릇했어요. 인간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고 또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았고 또 종교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망, 죄, 율법 세 가지의 모두 다 구속,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지금도 이기고 미래도 이길 그 모든 능력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우리 몸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말이죠. 너희 몸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자들이 자기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자, 16장.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연보에 대한 권면과 일정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연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헌금 위원단을 먼저 보낼 테니까 그 위원단에게 너희들이 먼저 연보를 줘서 내가 가면 준비된 연금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보에 관해서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상세히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줘서 보낸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이 편지를 받거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편지에서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치리와 디모데의 지휘를 잘 따라서 좋은 소식을 들려서 내게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손꼽아서 내 고린도 전서를 보냈으니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 치리하고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정리해서 이제 돌아오게 될 걸 내가 기다릴 것이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권면과 사랑의 끝인사입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스테바나 형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과 섬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게 가장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은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들밖에 몰랐던 자유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찢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마지막은 뭐예요? 앞에는 서로 사랑, 이제는 주를 사랑, 마지막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이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은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칩니다.